이제 2014년 2월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될 곳. 태양이 내리쬐는 흑해의 뜨거움과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산꼭대기의 차가움을 동시에 가진 동계올림픽의 도시 소치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가와 함께 떠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궁 여행. 오늘의 여행지는 지리산 자락의 청정고장 산청입니다. 아, 산청. 정말 이름만 들어도 푸르른 산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지천이 푸른 산이에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청. 이름 그대로 자연 속에서 초록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최상의 휴식처로 꼽힙니다. 아, 소치 못지않죠. 대기를 찍는 건가요? 마치 저를 반기듯 숲속 산책길을 수놓은 저 꽃의 정체는 바로 여기는 뭐 길거리의 꽃도 다 약초예요. 길거리 꽃도 다 약초예요, 저게. 약초 고장이잖아요. 반가운 모습이 있네요. 조격을 쫙 일렬로 하고 있어요. 이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저는 뭐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물을 보시면 풍부한 물이 아니에요. 물 색깔 다른데요? 되게 맛있는 차 맛 나요. 이거 마시고 진짜요? 싶어요. 하지만 발에 양보하세요. 발에 양보합니다. 흔히 차로 마시는 몸에 좋은 열매들을 우려낸 물입니다. 사상 체질에 따라서 즐길 수 있어요. 진짜 좋네요. 피로가 싹 풀린 것 같아요. 다니면 구경하고 나서 하니까. 어떤 물은 당근처럼 시원하고 있으면 안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주 화한 느낌이 듭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365과 조격을 함께 즐기니까 피로가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아, 피톤치드는 도시에서 4시 사이에 있을 만한데요. 약초관이 있어요. 예, 유리 온실 안에는 갖가지 약초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 원래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식물 이름이랑 뭐 꽃말이랑 이런 거 써 있는데 여기는 효능이 써있어요. 이용 부위와 효능, 전신 부종과 황달, 이뇨자기. 저기 있는 약초가요, 140여 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 저에게는 생소했는데. 뱃살에 빠지는데 그래 좋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개똥쑥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어도 생김새는 처음 본 분들 많으시죠? 요 녀석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 챙길 나이를 중년 분들 아니라 아이들도 관심 많더라고요. 장래 꿈이 한의사예요? 아니요. 학교에서 네. 숙제로 내가지고. 숙제는 보통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무척 재밌어합니다. 아이들도 약초에 푹 빠지게 만드는 이곳. 사실은요, 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장입니다. 아하. 행사장 크기가 무려 161만 제곱미터인데요. 규모만큼이나 체험거리, 볼거리 다양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 저기 다녀오셨다는데요. 어머니들이 정말 좋아해요. 약초 향기가 이곳에서는요, 산촌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채집한 갖가지 약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시중에서는 그 수입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다는 거. 천여종의 약초가 자란다는 지리산.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여러 가지 약초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거 아시죠? 자연산 송이. 우와. 송이 정말 귀한 건데 송이가 요거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상황이에요. 가격이 얼마나? 음악이에요. 1,000만 원. 천만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비쌌어요? 어머 올려놨어요. 장수 하실 분들, 돈 있고 장수 하실 분들이 사가는 거. 진시황 같은 사람이 와서. 저 정도면요 수백 년은 자랐을 거라고 합니다. 뭐 거의 나무와 한 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나무 같아요. 그죠. 자, 저기는 또 힐링 타운인데요. 다니시면서 힘드셔서 많이 오세요. 손 좀 주시겠어요? 이곳에서는 실제 한의사가 직접 체질 상담과 건강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단 받고요. 예. 처방이 필요하겠죠? 식욕 억제하는 약 같은 건가요? 이게 침을 맞아야 돼요. 무슨 저 막걸리 만드는 냄새가 나요. 쌀 저와 쑥의 효소 냄새입니다. 이게 지금 흙인 줄 알았는데 흙이 아니에요. 찜질하나 봐요? 온몸의 노폐물이 그렇죠. 몸 밖에 땀을 비추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몸에 뜸을 들이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사지, 맞춤춤 등 다양한 한방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아, 너무 좋은 거 받고 오셨네요.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죠? 아, 지리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